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별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름,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즘 굉장히 날씨도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정말 크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파이팅! 지난 4일 하성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성운님의 HP가 풀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하늘 고마워 위플레이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스카이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인 위플레이 촬영 현장에 커피차 앞에 있는 하성운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커피차 앞에서 셀카를 찍은 하성운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미소년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 하성운은 커피를 들고 셀카를 찍거나 커피차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성운이 출연하는 위플레이는 오는 5일 오후 6시에 첫 방송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하는데 저도 챙겨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는 6일 방송되는 MBC 복면가왕에서 판정단으로 감성 보컬 하성운과 에이핑크 윤보미와 오하영이 합류해 추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추리하면 하성운 아니겠습니까? 초기조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하성운은 복면가왕의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하며 예능돌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다고 하고요. 소신 있는 주장은 물론 구체적인 실명 추리까지 더해 출연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역시 하성운이죠. 또한 댄스 도전장을 내민 한 복면 가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지 않으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 워너원 그룹이었던 위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하성운과 복면 가수의 워너원 에너제틱 댄스 배틀을 지켜보던 판정단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얼른 이 방송을 통해서 하성운이 오랜만에 추는 에너제틱 무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급기야 지켜보던 한 열성 팬은 춤이 끝나자 하성운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멋진 무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해져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워너블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워너원의 팬송이었던 봄바람을 재해석한 듀엣 무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11명의 멤버가 부르던 원곡을 두 사람이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봄바람의 전주가 흐르자마자 원곡 가수인 하성운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하모니로 재탄생한 봄바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 기대를 더했습니다. 하성운의 판정단 활약과 복면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는 오는 6일 오후 5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하성운의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